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연주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산업구조조정과 경기 위축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할 청와대가 정경련을 앞세워 기업들의 수백억 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순실 무리들과 함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묵인 방조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에 대한 수백억 강제 모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했다고 진술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과 접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정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청와대와의 대가 관계도 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하나 김승현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 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정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정황들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방식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결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대한민국의 예산, 인사, 외교 안보, 문화, 체육 각종 정책을 쥐락펴락, 그 국정을 최순실 무리들과 함께 농단하였습니다. 자신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 왕정국가의 여왕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삼권분립, 경제질서, 균등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평등원칙 등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결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배경과 경위가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심리와 정서 등이라는 정황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중단 사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에게 국정을 계속 맡기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총리의 적격 여부 이전의 헌법적 정통성 문제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일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불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그 불안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으로서 이 국가적 위기를 관리해 나갈 헌법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만약 당장의 헌정 중단이 불안하다면 속히 국회에서 합의하여 거국 총리와 내각을 추천,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하야에 있다면 그 내각은 과도 내각으로서 기능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 중에
이번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의원 예,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